안녕하세요. 식물생활 농장의 임영주입니다. 며칠 전에 원정 방울복랑금 무지와 대형 방울복랑금 무지를 적심을 해요. 커팅을 해줬었는데요. 5일 정도 그늘에서 말린 뒤 자른 단면들이 다 마른 듯하여 오늘 흙에 삽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울복랑금 무지는 방울복랑금에 금이 나오지 않은 부분을 적심을 하여 키워준 것으로 기존에 금이 없는 부분의 잎이 금으로 변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오지 않을 확률이 커서 주로 적심을 해서 삽목을 하여 새로운 자구에 금이 나오도록 합니다. 적심한 원종 방울복랑금 무지와 대형 방울복랑금 무지들을 모두 흙에 삽목을 해주었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뿌리가 잘 나와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정도 물주기는 하지 않고 뿌리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예정이며 식물 LED 등을 켜주어 좀 더 빠르게 생장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뿌리가 나오고 새 자구가 올라오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